뉴스가 틀려서 원래 14살. 아, 14살. 아, 14살. 14살. 아, 어디서 그걸 다 알아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은 난 요새 그 SNS를 통해서 딱 한 달 전서부터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업데이트를 이쁘다 꾸며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웨딩 촬영하러 가고 있는데 기사가 나버렸어. 기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조금 좀 짜증나긴 하더라고. 왜냐면은 45년 동안 기다려온 그 순간이고 내가 하고 싶었었던 그게 있었는데. 그렇죠. 멤버들도 몰랐다고. 아,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그러니까 나는 정확한 날짜를 멤버들한테는 얘기를 안 해줬는데 걔네들이 신문에 먼저 나온 거야. 아, 그래서. 난감했겠네요. 그래도 당연히 지오딩이가 부르겠다. 네. 아, 아, 근데 아니, 어디서 만났는지 되게 궁금해요. 데니 알지? 데니 네. 제일 친한 친구 이렇게 자리에 있었어갖고 갔는데 아하.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그 신부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뭐 맨 처음에 이쁘니까 좀 그런 것도 있겠었지만 털털해요. 그냥 처음서부터 말하는 게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오빠 동생처럼 이렇게 하다가 뭐 아니 근데 그 총각 입장에서는 결혼하는 이제 선배분들이나 주변 분들 보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가 잘 통해서 나는 이 여자를 만났다 결혼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는 어때요? 아유 다 얼굴들과 대화 안 통하는 얼굴들이지. 아까만 아이들이 야, 말 없어진다, 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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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애매한 입장에 지금 이 자리가. 아니, 아니, 저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예. 왜 해당 사항이 없어? 네. 프로포즈를 어떻게 했어요? 2013년 크리스마스. 네. 그냥 그때는 이제 친구였었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되면 어렸을 때 명동 성당 가고 그랬으니까 그 건축을 가보고 싶었는데 갔더니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앞에서 쥐포 같은 거 파는 거 이렇게 사갖고 같이 먹고 막 이랬다가 프로포즈 했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그냥 그 장소로 또 가갖고 쥐포랑 군밤 사갖고 와서 같이 먹으면서 한다는 프로포즈 했어요. 오, 되게 소박하다. 군밤 프로포즈? 멘트를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요즘에. 그게 제일 멋있어요. 울더라고요. 감동해서. 울어.